안녕하세요. 앱터기입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각종 장애물들을 피하고 목표 지점까지 주인공을 이동시키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 포레스트 러너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타이밍에 맞춰 화면을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게임은 시작하게 되면 주인공이 미친 듯이 달려나갑니다. 주인공 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점프하여 피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화면을 터치하시면 주인공이 점프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달리는 길에 동전과 과일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점수를 높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터치하여 각종 장애물들을 피하여 목표 지점까지 주인공을 무사히 이동시키는 게임, 포레스트 러너. 이 게임을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장애물들을 피하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들을 봤을 때, 이 정도로 어렵게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몇번 하다 보면 타이밍을 알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터치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늦게 터치하시게 되면 장애물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장애물만 잘 넘겨보자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시게 되면 점수가 잘안 나오게 됩니다. 게임이 어려워서 그런지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게임, 포레스트 런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